오늘 날씨가 춥네요. 창문도 열려 있어서 여기가 환기가 확실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층이 6층이고 또 양쪽에 또 막힌 게 없어서 찬바람이 아주 쌩쌩하네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한 투룸입니다. 신축급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깔끔한 투룸 보러 왔고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얼마냐? 1,080이네요. 깔끔한 투룸 1,080. 깔끔한 두룸 1,080입니다. 지은지 그래도 얼마 안 돼서 옵션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일단 여기 옷장 두 개가 있네요. 벽이 살짝 사선으로 보면 기울어져 있죠?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 기울어져 있고 여기 에어컨 있고 옷장 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와 드럼 세탁기, 냉장고까지. 그리고 화장실은 따로 샤워 부스 따로 있는 투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문자를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네요. 아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일단, 요 방은 1,080도 되고, 2,075만원도 됩니다. 관리비는 8만원 따로 있고요. 여기 보일러실이 여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저쪽 방에도 옷장이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옷장이 하나 있고 책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요. 저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 요 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방 문은 미닫이네요. 제가 요 방을 찍으러 온 이유는 요 정도 크기는 사실 투룸치고 많이 크진 않아요. 그냥 크기는 적당합니다. 많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큰 평수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거실까지 있는 게 한 3,08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깔끔한 게 늦고 그리고 월세가 80 정도면 보증금 1,000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적다고. 근데 여기는 보증금 1,000을 내가 지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친구랑 500에 40으로 원룸을 살고 있다. 근데 둘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투룸을 구할 거다 하면 이렇게 1,080 이런 깔끔한 풀옵션인 투룸이 괜찮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둘이서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더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옵션이 다 있는 깔끔한 투룸을 찍으러 왔습니다. 보증금 1,000을 받아주는 깔끔한 투룸은 없어요. 아, 여기 작은 방이 너무 작은데요 한다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 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가 2m 90이고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4m인데 여기가 살짝 꺾여 있어요.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한 3m 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방은 미닫이라는 거 그런 거 한번 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4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90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각 방에 에어컨 있는 방도 많지 않고요. 제가 최근에 각 방에 에어컨 있는 방을 요거까지 또 하면 추가가 되는데 제 유튜브 영상만 보고 모든 집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집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 안 켜도 6층이라서 아주 해는 잘 들어오네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